렉서스 코리아가 20주년을 맞아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한 렉서스 LC500 컨버터블을 공개했습니다. LC500 컨버터블은 후륜 구동형으로 5.0L 자연흡기 V8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477마력의 최고 출력과 55.1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LC500 컨버터블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컨버터블 실루엣이라는 목표로 디자인됐으며 2019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LC 컨버터블 컨셉카를 공개하며 베스트 익스테리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LC500 컨버터블은 컨버터블 특유의 개방감을 강조하는 소프트탑 루프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요. 소프트탑 루프는 바깥면의 아크릴 섬유의 캔버스와 그 아래로 방수와 방음에 효과적인 고무, 플라스틱 섬유, 흡음재 등 사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프레임은 고강성 경량화를 위해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으로 구성되어 최적의 패키징을 구현합니다. コンバーチブルはクローズの状態とオープンの状態がやっぱですね世界が違うんだと、それぞれクローズの状態オープンの状態に合わせてですね最適な環境世界を作り込むということで2つの世界を感じていただけるという贅沢な体験をし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ね。 LC500 컨버터블의 소프트탑은 토너 커버 안쪽에 경납하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속도 변화 없이 간결하게 움직입니다. 개폐 시간은 약 15초로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를 통해 개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시속 50km 이하에서는 주행 중에도 개폐가 가능해 급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LC500 컨버터블의 GAL 플랫폼은 FR 전용 플랫폼으로서 엔진을 후드 후방에 배치함으로 차량 중심의 무게가 배분됩니다. 이를 통해 탑승자의 엉덩이 위치가 차량 중심고보다 낮게 배치되며 손해 시 흔들림이 최소화됨과 동시에 차량 전후 중심점과 가까워져 주행 시 차량과의 일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五感を使ってこの車を味わってもらうと、そういうところで音も耳、それから鼻匂いで、いろんなもしかしたらエンジンのですね、いわゆるその排気の音、少し焼けたようなオイルの焼けたような匂いも感じるかもしれないし、 탑승자의 목에 직접 따뜻한 바람을 송풍하는 넥히터. 스피커로부터 차량 내부의 저주파를 송출해 소음을 상쇄시키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 총 13개의 스피커로 구성되어 루프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준하는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마크 레빈슨 레퍼런스 오디오 시스템 등 컨버터블만의 매력인 오픈에어 드라이빙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렉서스라는 이름값에 걸맞는 디자인과 특화 설계로 중무장한 LC500 컨버터블이 시장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